국가공권력 피해자의 치유공간인 광주트라우마센터장으로 오수성 전 전남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롭게 취임한 센터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국가폭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 성과가 어떠신가요? 네, 5.18에 대해서 정치, 역사, 사회적인 면만을 강조하고 개인이 5.18로 인해 얼마나 심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18로 인해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의 사례 150명을 분석하여 1990년 그들의 정신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유, 재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센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셨는데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인 법인화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시가 추진하는 어떤 재단법인으로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트라우마 센터는 국비의 지원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가폭력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은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에 트라우마 센터 국비 지원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공간인데 그런데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뭔가 좀 모순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우리나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네. 5.18이 발생한 지 30년도 더 지난 뒤에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생겨났으니까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센터는 안전사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국가이므로 국가폭력 피해 치유 센터는 국가가 책임지는 독립성이 보장된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아시아 치유의 허브센터로 발전시키려면 5.18 피해자 외에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활동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지난 5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치유 역량을 더 강화하여 아시아 국가폭력 치유센터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8과 더불어 트라우마 센터가 광주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새롭게 취임하신 만큼 활발한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